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사이클겐이 그 응용되는 것과 그것의 변형된 형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그 사이클겐을 사용해서요. 그 일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고요.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짝을 이루지 않는 이미지 대 이미지 변환에 어떤 또 다른 변형된 그러한 응용들이 있습니다.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대표적인 그 사이클겐의 응용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냅챗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그걸 사용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필터가 제공되고 있죠.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더 젊어 보이게 또는 늙어 보이게 성별 변환 뭐 등등.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보이고 있는 것처럼 얼룩말에서 말로, 말에서 얼룩말로 또는 모네 그림에서 사진으로, 사진에서 모네 그림으로 이와 같은 그 서로 다른 스타일로 그 반대로 옮겨가는 그러한 응용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. 이것이 갖는 매력적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이 같이 겹쳐 있는 펜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이 같은 얼룩말과 말이 변환이 되는 것은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. 사실은 이와 같은 그 미디어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. 그 데이터 증강이죠. 즉, 특히 그 의료 분야에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어떤 종양이 있는 그러한 그 CT 스캔 사진이 있을 때, 만약에 종양이 제거됐다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이 그 즉각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종양이 없을 경우의 사진 그리고 종양이 있을 경우에 동일한 대상의 사진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데 쓰면 참 좋은데요. 그한 가지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이것은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이클겐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즉 이와 같이 종양이 있는 이러한 그 부위에 그런 CT 스캔 사진을 종양이 없이 제거된 다음의 사진을 우리가 미리 사이클겐으로 만들어 볼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종양이 없었던 거지만 종양이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또 사이클겐으로 미리 예측해서 있던 경우와 없던 경우의 반대적인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을 진짜 실질적인 예와 비교한 그런 예가 이 논문에서 말하자면 조금 비교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데이터 증강 역시 이것도 의료 이그잼플인데요. 그 현실적인 예인데요. 그 어떤 CT가 사진이 있고 이것을 그 전문가가 그 말하자면 분할을 실행한 겁니다. 즉 어떤 부위의 종양 또는 내지는 어떤 대상을 이그 전문가의 소견으로 이게 분할한 경우인데요. 그것을 말하자면은 그 다양한 이미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어베일러블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이클겐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것을 흉내낼 수 있고요. 기존에 방법이 있긴 한데 스탠다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썼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곳에 그리고 엉뚱한 곳에 정확하지 않게 그 소위 분할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이클겐이 갖는 그 의미가 좀더그 정확하다는 걸알수 있고요. 그 사이클겐이라고 하는 요그 어플리케이션이 그 짝을 이루지 않는 이미지 대 이미지 변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모델은 아닙니다. 사실은 또 다른 게 있어요. 유닛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. 이거는 그 언슈퍼바이즈드 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거든요. 자, 그 이름은 유닛이라고 부르는데요. 지금 그이 응용은 지금 보면은 그 이쪽이 데이타임 그 포로고요. 이거는 똑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이트타임 포로입니다. 이와 같은 변환을 그 백앤포스 할수 있는 이러한 그 겐을 생성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. 이를 위해서 일단은 그 공유된 우리가 shared latent space라 그래서 latent space를 공유하는 G space 하나를 만들고요. 그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X1이라는 한 도메인으로 생성하고 그리고 그 도메인으로부터 다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가고 이때 여기가
그 데이타임 그 포로를 얘기하는 거고요. 또 다른 도메인에서는 이와 같이 그 도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레이턴트로 돌아오는 나이트 타임 도메인, 나이트 타임 포로 도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항상 같은 그 G 스페이스, 레턴트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도메인을 잠재 공간 도메인을 공유하면서 그두 가지 스타일만 왔다 갔다 하는, 즉이두 개의 개는 그 스타일만 제공하고 컨텐츠는 이런 G 스페이스를 공유하는 이러한 매핑이 가능한 응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좀 설명하기에 어렵고요. 그것을 유닛이라는 그러한 그 응용,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고 있고, 사이클 겐이 그대로 또 거기에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것에서 또한 걸음 더 나아간 게그 M 유닛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. 멀티 모달 유닛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것은 그 항목을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로, 즉 이와 같이 그 우리가 보통 그 사이클 겐의 그러니까 픽스 투 픽스에 사용했던 요 엣지에서 한 도메인, 다른 도메인으로 요렇게 그 실제 포로그래픽 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,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신발로 매핑이 가능하고,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핸드백으로 매핑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응용이 있습니다. 그거를 그 뮤닛, 그 멀티 모달 유닛이라고 하고요. 그 이것은 사실은 그겐 파트, 이렇게 실질적인 사진처럼 만드는 게그겐 파트라고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컨텐츠를 그 공유시키려면 레턴트 스페이스에 엔코딩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그걸 보통 그 소위 variable and 오토 엔코더라고 부르는 VAE라는, 우리 과정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이러한 그 제너레이터, 생성자 만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, 이것이 결합하게 돼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, 왜냐하면은 레턴트 스페이스에 컨텐츠가 들어있고 다양한 스타일로만 바꿔주는 그러한 겐과 VAE를 합쳐서 만든 그런 응용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. 그 아주 다양한 응용이 있어요. 사이클 겐이 그 일단은 그 소위 아트를 데모크라타이즈 했다니까,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. 그리고 스타일 트랜스퍼에 특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메디컬 데이터 어드밴테이션, 특히 데이터를 얻기가 힘든 그러한 특수한 분야, 그 중에 하나가 메디컬이잖아요. 거기에 데이터 어드밴테이션 자료 증강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. 다양한 그 말하자면 페어드 데이터를,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생성하는데, 이 사이클 겐의 알고리즘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. 그것과는 또 추가적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유니트 또는 무니트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있는데, 이런 그 페어드 된 쌍이 없는 그러한 모델에 대해서 그 다양한 그 변환이 가능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일종의 그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도 더 개선된 방법이 변환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